안녕하세요. 진무와 분양 TV의 안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인교대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13층 36세대 시공된 현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 1층과 지하 2층까지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모두 남향으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초역세권의 현장이고요. 요즘 분양이 더디다 보니 두 세대를 초특가에 드리고 있습니다. 3억 초반이면 구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실입주금은 2천이면 충분한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하주차장입니다.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은 4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자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바닥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강폭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경인교대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13층으로 시공된 신축 현장인데요. 36세대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대물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3억 초반이면 구할 수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입주금은 2천이면 충분하고요. 거실의 폭은 4m 20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파는 6인용 소파 놓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 남고요. 옆으로 안마기나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놓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층고도 상당히 좋고요. 층고는 2m 45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링팬이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톨은 100인치까지 대형 TV 거치 가능하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거실과 주방 폭은 9m 50이 나오고 있고요. 주방도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D자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합니다. 가스레인지 3구 쿡탑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인덕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인덕션 교환하시면 됩니다. 거실이 워낙 크다 보니 붙박이장이 키 큰 장으로 5칸이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 3m 55에 3m 35가 나오고 있고요. 12자장로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창문의 향은 남향이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안방 화장실인데요. 세면대와 양변기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이고요. 2m 75에 2m 55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창문의 향은 동향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세 번째 방인데요. 2m 75에 2m 55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방 또한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2평 정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철문 뒤편은 보일러실입니다. 여긴 메인 욕실이고요. 골드 프레임에 해바라기 샤워기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13층 36세대 시공된 현장인데요. 최초 분양가 4억대 중반에서 대물로 두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3억대 초반에 두 세대를 대물 세대로 드린다고 합니다. 실입주금은 2천이면 충분하고요. 실입주금이 더 적으신 분들은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부평이나 대안구에서 저렴한 3룸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